우리 아이 영어 공부 어떻게 시켜야 하나 걱정되시죠? 이젠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처럼 특허받은 초등 영어 게임으로 초등 필수 단어와 문장을 학습자의 학년과 수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길맥 게임을 하면서 영어 공부 재미있게 해볼까요? 예,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회원 정보나 주간 순위, 게임 정보 있는데 여기서 게임 시작을 바로 누르지 말고 꼭 게임 정보를 눌러주세요. 게임 정보 누른 다음에 목적, 방법, 특성, 뭐 학습 계획이 쭉 있는데 꼭 게임 방법을 누른 다음에 내용을 읽어봐 주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넥스트 버튼이 있는데 넥스트 버튼은 같은 단계에서 다른 문제를 학습하려 하는 경우에 클릭하면 되고 다음 단계는 같은 문제 이용해서 더 높은 단계를 학습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즉 1단계는 영어 단어를 학습하는데 3단계 같은 경우는 영어 문장을 학습하고 4단계는 영어 문장 듣기를 학습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를 바꿔서 학습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단계를 누르면 되고 그 다음에 주면의 버튼은 게임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나 또는 학년을 바꾸거나 그 레벨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콤 버튼을 누른 다음에 게임 시작을 누르면 됩니다. 게임 시작을 누르면 학년별로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을 눌러서 여기 언어 선택이 있습니다. 이 언어 선택에 따라서 학습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영어 누른 다음에 레벨을 누르고 넥스트 버튼 눌러보십니다. 그러면 1단계인데 영어 단어에 맞는 구어 의미를 보게 선택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트와이스에 맞는 단어를 보게에서 선택해서 드래그하면 됩니다. Twice.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음을 따라하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버튼. 여기서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단어 나옵니다. Interesting. 그래서 자기가 학습한 단어가 좀 어렵다고 느끼면 multiply 반복해서 따라하면서 큰 소리로 익숙해질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보고 싶은 경우는 힌트를 눌러서 내용을 한번 읽어본 다음에 확인하면 됩니다. I can guess it. 3단계는 문장을 학습하는 겁니다. 영어 문장에 맞는 국어 의미를 선택하는 겁니다. I can guess it. I can guess it. 4단계는 영어 문장을 듣고 문장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I can guess it. 자, 그 다음에는 주변 눌러서 자, 이번엔 레슨 툴을 눌러봤습니다. 국어를 선택하고 국어 단어에 맞는 영어 단어를 선택합니다. Right now. 다음 단어를 눌러봅니다. Right after. Just now.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자, 그 다음에 3단계입니다. 자, 3단계는 국어에 맞는 올바른 철자 씁니다. 그래서 올바른 철자를 골라주면 됩니다. Right now.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과부가 지정한 초등 교육과정
1800여 단어와 문장을 8단계로 학습할 수 있는 길맥 초등영어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서 한번 체험해 보시고 여러분 그 자제분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강추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